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천지신입니다.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점을 보러 왔어요. 그래갖고 이제 점을 봤을 거 아니야? 그때 사업이 안 풀려서 그 사업을 풀어야 되는데 큰 굿은 아니고 이제 짝 돈이 그때 없으니까 작게 이렇게 치성이라고 있어요. 그걸 하기로 해갖고 그걸 했어. 그런데 치성하다가 들어갔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돈 더 갖고 와. 갖고 굿으로 돌린 적이 있는데 굿을 하면서 내가 생뚱맞게 너 5천만 원 벌을 건데 너 그거 5천만 원 벌으면 나한테 어떻게 줄래? 신이 이제 굿을 하면서 그런 거야? 10%를 주갔대. 그래 알았어. 그러면 5천만 원짜리 계약 떨어질 거야. 그랬단 말이야. 해놓고 걱정이잖아. 나는 걱정됐어. 근데 이제 걔는 전혀 없어. 그런 일이 들어올 일이 없었어. 그래갖고 한 달 안 됐는데 진짜 들어왔어. 이제 LG하고 계약이 돼갖고 걔가 이제 통신 계통에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5천만 원 수익이 된 거야. 근데 난 10%라는 거를 몰랐어 진짜로. 근데 그게 10%면은 500만 원이니까 그걸 갖다 놓은 거야. 이게 뭐야? 그랬더니 500만 원 자기가 진짜로 이달에 수익이 이만큼 났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드립니다. 그래. 그래갖고 내가 거기서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주고 300만 원 갖고 기도를 갔어.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준 건 내가 썼어. 그 다음 달에 준 것도 내가 썼어.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석 달이 지나고 늑 달째 너 허튼 짓 하면 안 돼. 아무래도 헛바람이 들어갈 것 같은데 허튼 짓 하면 빵장난다. 다 틀려버려진다. 그리고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. 걔가 도화살이 많은 애야. 한 번 장가고 두 번 장가 가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. 그러니까 아 절대 안 만난대. 왜냐면 사업이 잘 되고 이제 좋은 거야. 가까이 있다. 아무래도 봐도 가까이 있는데 절대 돌리지 마. 니네 마누라도 어리니까. 이래놨는데 다섯 달째쯤 됐는데 찜찜한 거야. 그래서 야 너 오지 마. 아니 500만 원씩 주는 애한테 오지 말라 그런 거야. 600만 원도 주고 막 그랬던 걔가 돈 올려놓는 게. 오지 마. 너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. 너 빵짝 난다니까. 뒷돈이 다 빠지고 있어. 아니래. 안 만나대. 그래도 오지 마. 틀림없이 너는 오지 마 나한테. 아니라 그랬으니까 내 눈으로 본 거 아니니까 만나지 마라. 그러면 그래도 구멍이 메꿔진다. 그리고 7개월 한 8개월 됐는데 와갖고는 이제 쪽박스하게 생긴 거야. 누구냐? 바람핀 게 경리. 그때 경리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다 얘기해줬던 거거든. 그래서 빵짱이 난 거야. 돈이 다 빠져나오고. 2년 계약한 게 1년도 못한 거야. 그래서 내가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난 돈 줘도 싫어. 굿을 다시 하겠다. 아니 안 해. 오지 마. 말 안 들었으니까 오지 마. 그리고 끊었다. 끊고 1년이 좀 안 돼서 그러니까 나랑 끊어지고 한 반년 만에 다시 와서 전화가 왔어. 제발 살려달라고. 진짜 말 잘 듣는데 빚졌어. 다 빼돌린 거야. 얼마나 격리니까 잘 알겠어. 그 루트를. 일거리도 떨어진 거야. 못하게 된 거지 내 말대로. 그러고 나서 와 다시 와서 불쌍해서 또 받아줘서 다시 살려달라고 다 진짜 말 듣겠다고. 근데 희한하게 걔랑 나랑 연대가 또 맞은 거야. 그럼 내 우리 집에 왔다 가면 걔는 일거리가 들어와. 지금 통신계통으로 일을 하는데 일거리가 들어오니까 전화만 통화해도 걔가 일거리가 돼. 그래갖고 다시 해줬어. 조금씩 이제 낮았어. 빚을 갚아가면서 낮았단 말이야. 그러니까 얘는 한참 잘 되면 안 와. 그 안 되면 와. 나쁜 새끼지. 그리고 내가 이제 또 괘씸한 거야. 괘씸죄에 해당된 거야. 7월 7석 때 너 올해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돈을 올려라 그랬더니 이 새끼가 쌩깠어. 승질나잖아. 너 오지 마. 또 오지 마. 그리고 이제 한 또 석 달인가를 또 안 받아줬어. 차단시켜버렸어. 그때 느닷없이 와. 아무튼 힘들면 와. 그 마지막이다라고 해갖고 종지부를 찍고 지금까지는 잘해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지금 여주에서 일을 하는데 여주에서 일이 없어진다 그랬대. 자기네가 파트가 빠져야 된다 그랬대. 안 빠지고 지금까지 해. 일단 비단지고 먹고 살고 모으고 살고.